앞서 보셨듯 미세먼지 저감을 논의하는 한중 총리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청천, 말 그대로 맑은 하늘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천 프로젝트는 지난 2017년 촛발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발생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작됐죠. 지상은 물론 항공 관측도 병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고요. 오염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겁니다. 연구 결과는 2020년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정확한 원인을 알면 문제 해결도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요즘 국제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골란고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하며 논란이 되고 있죠. 이 골란고원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접경지이자 분쟁지인데요. 수자원이 풍족해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는 물 때문에 갈등을 겪는 나라가 참 많은데요. 뉴스링크에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골란고원. 요르단강과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서 수자원이 풍족한 지역이죠.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이곳을 놓고 오랜 시간 치열한 다툼을 펼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터키와 이라크는 티그리스강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터키가 댐을 세워서 강물의 흐름을 통제하면서 이라크의 수자원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21세기의 석유는 물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물 분쟁, 슬기롭게 해결할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저녁 마음 졸인 분들 많이 계셨죠? 우리나라 콜롬비아의 A매치 평가전이 있었는데요. 우리 축구대표팀이 2-1로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축구 팬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A매치, 어떤 경기인지 소개해드립니다. A매치는 국가대표팀끼리 펼치는 축구 경기를 의미합니다. 1872년에 처음 시작됐는데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경기가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A매치 결과는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 기준이 됩니다. 이 A매치 기간도 국제축구연맹에 정하는데요. 이를 A매치 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여러 나라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한데 몰리죠. 선수들의 소속팀이 선수 차출을 기피하는 걸 막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A매치 데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시험이 겹치는 날을 뜻하는데요. 경쟁이 많은 치열함의 무게는 그라운드 위나 시험장 안이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